응, 이쪽으로 갈까? 오케이. 무너졌다. 그만 무너져. 왜 자꾸 무너져? 옷깃 잡기 스킬 무너져버려. 숙소 근처세요? 숙소? 어. 아 근데 숙소 너무 비싸더라고. 지금 있는 호텔도 엄청 좁아. 진짜 개 안 좋아 진짜. 그래서 그런데 혹시 너희 밤 좁아. 호텔이 이것도 지금 1박이 안 돼. 자 여러분 한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그래 진짜 맞아서 반가워. 이제 와서 만난지 4시간 지났는데. 나 진짜 아니 그냥 곱씹어도 반가운 거 뭔지 알아? 계속 곱씹어도 우리 이 만남을? 그럼요. 야 이거 뭐야? 와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오 뭐야? 비니유. 아 제가 비니유라고 하니까 뭔가 좀 비니유 같잖아. 뭐 부르지? 나 지금 노래방을 너무 오는지 오랜 먹으면 근데 클럽만 다니. 할 말 한 표정 귀엽네. 안녕하세요 버틴댄 지갑 드라마 겨울연가 하시려나? 그거 옛날 드라마 아닌가? 맞아, 맞아, 태어나기 맞아. 전에 나온. 너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유명한 그룹이 누구였어?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엑소. 와 진짜 나 초등학교가 H.O.T야. 맞아 우리 H.O.T야. 아, 진짜? 어 H.O.T야. 와... 국민학교? 나 국민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바뀌었어. 어 진짜 국민학교였어? 2학년 때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다니다가. 볼레 가나네 사랑해 할때 우리 이렇게. 아 재밌다. 이게 약간 이제 약간 좀 이게 이제 바람둥이. 오빠 노래구나 그래서. 아야야야야. 확실하게 하자. 사귈 때 바람은 아 절대 안 피지. 어 그럼 오빠 방송하면서 여자친구 사귀었어? 한 번 있어 딱 방송하면서. 9년 동안 한 번? 어. 9년 동안 한 명. 그럼 지금 몇 년째 졸라? 4년? 5년? 근데 나도 너랑 좀 비슷해 마인드가 지금은. 1.5순이야. 그러니까 연애 그때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나는 거기 있다가 떠나잖아. 그게 힘들겠다. 그래서 좀 약간 깊어질 수는 없어. 근데 서로 호감이 있어. 그럼 그냥 만나. 그리고 빠이. 좀 쿨하게. 우리처럼? 우리처럼. 우리처럼. 확실히 해외만 있으면 연락이 힘들겠다. 그쵸. 오빠 뭐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해. 내년부터. 내가 내년에 한국 가는데? 어 한수 예쁘다. 한수이가 예쁘다? 사볼래? 나는 너. 어 사볼래? 뭔 소리 하는 거야? 한소희, 비니, 나도 비니. 화나게 하지 마. 한소희가 예쁘.. 아니 당연히 예쁘시겠지만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진짜 둘 중에 고르라면 난 비니야. 아 진짜로요? 저는 한소희요. 나 이거 우리 오빠랑 끝나는 건데. 아 이거 좋다. 이거 우리 오빠 말고 다른 남자랑 처음 해. 아 처음이야? 아 콜라보에서는 안 해? 왜 클럽에서 해? 아 클럽에서 나 이걸 한다고 클럽에서? 내가 딱 알려줄게요. 여자 꼬시는 방법 클럽에서.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여자들 도망가요. 빵 터져. 도망가요. 두 번째 요거. 그러니까 그 오빠 얼굴이 가서 그. 아니야 봐봐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하잖아. 그럼 여 진짜 개빵 터져 그냥. 진짜로. 진짜 나 믿어. 가즈한테 잡혀가요. 하지 마. 이 얼굴 아니면 하지 마. 아. 트러블 메이커 아니? 오. 어 현아랑 그 장현승 알지? 그 사람들 가요 대상에서 키스했잖아. 그럼 취
취해. 아니. 눈 약간 풀려있네. 아, 필터베에서 사진, 영상 찍은 누나 있다. 이건 좀 잘 나왔다. 와, 잠깐만, 너무 부끄럽네? 치명적인 척을. 너 비뉴 아니네. 아이씨. 오, 야, 이거 이쁘다. 오! 아! 아!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혹시 나 보내줄 수 있어? 나 런던으로, 런던에서 친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자고 왔댔잖아. 거기 그게 진짜.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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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니가 뭔데, 눈빛?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눈빛? 영어권 교환학생 갔었어요, 미국에서. 미네소타로. 미네소라. 미네소라. 미네소타 어딨죠? 미네소라 싱클라우드 말로. 아! 그 아, 농협사거리 있고. 아,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실물이 더 예뻐요, 얼굴에 살이 많아서. 아, 지가 지으로. 맞는데. 아, 근데 맞아. 아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야. 진우가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 재수없어. 아니, 왜냐면 나는 무조건 사람들을 위해서 예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아, 그치, 시청자들을 위해서지, 당연히.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부럽다, 오빠. 그, 나 댓글 봤어.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바라는 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이제는, 사는 건 아닌데 이제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불행했으면 좋겠어, 오빠. 노래방에서 와이 먹는 것도 처음이네. 이거 저 다시 시킬게요. 그대의 눈동자에. 아니, 지금 여기 선배님이 갖다 주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잡으셨거든? 나 이거 좀 약간 이 온도 변화에 민감해. 그럼 내 거 봐. 아니, 그리고 여러분 딱 말할게. 저는 이 그래도 이 나오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 재미,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엄청 저 느낀 게 되게 젠틀하세요. 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 저도 되게 감사했어요. 저 와서 한 거 웃으면서 놀고 맛있게 먹고 마신 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직업이니까 사실 이런 걸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걸 맨날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아이고, 배꼽 피어싱을 한 게 처음에는 딱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환학생 친구 보니까 애들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다 보면서 할까? 이러면서. 아팠어? 별로 안 아팠어요. 아, 별로 안 아파? 배꼽이 안 아픈 거? 별로 안 아픈데 한 번 툭 하고 끝났어. 아, 그래? 귀 뚫을 때 아파?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아프긴 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 진물 나오던데? 여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 제 엉덩이 진짜 아파요. 왜 또 뭔데? 아, 오빠, 근데 오빠는 약간 공감 능력이 엄청 좋아서 F 느낌도 나긴 한 것 같아. 근데 리액션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화된 티? 약간 사회화된 티? 선택적 티?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런 영어대기로 나를 판단할 수 없어. 방송용 연기 다 연기. 아, 아니에요, 뭐 연기요. 연기도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다. 방송 10년입니다. 대단하다. 오래 할 수 없어요. 오빠가 생각하는 이런 방송인의 장단점은 뭐예요? 장점. 이 질문은 진짜 처음이네. 왜요? 방송하면은 장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은 사람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직업이긴 하잖아요. 아.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고. 그치, 그치. 유명하고. 아.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그 장점이라면 그게 장점이긴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여행이 꿈인 사람들도 많잖아. 그쵸? 나도 그랬었고. 그쵸. 일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또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좋아요. 치킨. 맛있겠다. 방금 왔어요, 양념치킨. 형, 영혼 없이 비즈니스 느낌일 때도 있어? 아, 한 번씩 있는 것 같기는 해. 한 번씩. 사람이다 보면 사실 당연히 그런. 그러니까 많진 않아, 그 비율이. 없지. 그러니까 오늘처럼 내가 그러니까 방송 생각 없이 즐기는 거 이런 날도 있고 그냥 방송이니까 하는 때도 있긴 한데 그게 많진 않아 사실.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다 매력이
많이 있고 하는 친구들이라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파이팅! 깻잎 논쟁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 깻잎 논쟁 알지? 알아요. 너 어떻게 너의 생각은 뭐야? 일도 신경 안 쓰는데. 아, 일도 신경 안 써? 네. 너 남자친구가 너 친구 이렇게 잡아줘도 돼? 아니 근데 그게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도 모르...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 그거의 문제는 이거잖아. 오빠 왜 내 친구한테 잘해줘? 왜 오바해? 왜 선 넘어? 그게, 안 해줘도 되잖아. 그게 왜 오바하지? 매너 아닌가? 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야? 너 남자친구가? 네. 왜냐면 너는 남자친구를 사랑한 적이 없어. 맞긴 한데. 그치? 너 얘는 남자친구를 사랑한 적이 없어. 맞긴 한데. 근데 내 결론은 이거야. 태양이는 괜찮아. 아니야 뭐 죄송해. 너가 이제 오늘 하루를 잘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어. 진짜 대박 너무 스윗하다. 제가 대단한 게 사실 거의 처음 만난 거 같아요. 그렇지 처음이지 거의. 근데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나 보통? 너가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제가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한 게 없어? 넌 다 해줬는데. 제가 뭘 했죠? 넌 다 해줬어. 제가 뭘 했죠 여러분? 사랑에 좀처럼 안 빠지는 타입이네. 내가 봤을 때 비니는 일단 우선순위에 연애가 밀려있어요. 맞아 저 제일 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맞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거지. 나도 똑같아 지금. 왜냐면은 그냥 사는 게 재밌지 않아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노력하는 천재. 근데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건 진짜 한국인 종특. 아 그래? 그럼 외국인 종특은 뭐야? 외국인은 잘 모르겠는데 제 일본인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만 너무 잘하고 그치 공부만 보는 애들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놀아서 아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놀다가 다음 학점 다 챙기고 수업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똑똑하고 재밌게 똑똑하고 재밌게 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나 너무 괜찮아. 미쳤어 그냥. 어 너 또 술 다 먹었네? 아. 뭐 시키 먹어 이게 약간 형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의미가 없어? 소주에 그러면 소주 먹고 싶어. 우렁하이 박치기 공격. 이게 근데 필러팅이에요? 봐봐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서 네. 내가 네. 너한테 근데 귀엽지 않나? 이렇게 하면 필러팅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약간 남자를 희망고문 시킨다니까? 아니 그런가? 그래 남자들은 진짜 약간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왜요? 어? 뚜뚜루뚜뚜 한다니까? 제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에서 의도를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멘트로 약간 장난을 막 이렇게 막 에이 막 아 뭐 신혼여행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작게 하는 건데 장난인데 그러니까 너 자체가 그냥 플러팅이야.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만큼 그게 매력이라는 거지. 그냥 예쁜 거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예쁜 것도 있지만 그냥 막 엄청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뭔가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그런 분들 좋아해요. 근데 오빠 예쁘잖아요. 오빠 잘 꾸미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 취향이에요. 제가 지금 시부에서 또 우연히 만난 미아시테퍼에서 우연히 만난 분 계시거든요. 아 한번 보실래요? 반갑습니다. 지금 잘생겼죠? 빈유TV에 나오 아씨! 하지 말라고! 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둘이 잘 맞아요? 아, 잘 맞아? 오빠한테 물어보잖아요. 빨리 대답해줘. 아니 당연히 안 맞았으면 진작 집에 가지. 진짜 집에 가서요? 어 진작 집에 가지 당연히. 이거 우리 처음에 시켰던 거 아니야? 얼음 없어 심지어 이제. 이런 애 특! 퐁 좋아. 들켰다! 저 퐁 진짜 좋아. 인사할 때 퐁 하는 거 좋아해. 퐁 좋아. 만날 때랑 헤어질 때. 오늘하고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보니까. 오빠 또 퐁은 불러줘요. 연락해요. 저 머리 만져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 완전 아. 잠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 잠 야 네. 살짝 긁어주는 거? 맞아요 녹음 해줘요. 맞아요 안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내리셔 그럼 이건데? 귀여워. 아, 안 보내려고요. 아, 근데 귀엽지 않아요, 진짜로? 이게 오빠 컨셉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워요. 아, 근데 약간 네. 방송 없으면 나 살짝 좀 조용해져. 근데 컨셉이나 애는 상관없지 않을까? 내 눈앞에서 귀여우면? 근데 나는 약간 좀 섹시한 스타일이야. 귀여워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귀여운데. 키키 섹시 둘 다 보고 싶다. 섹시는 약간 좀 비방... 이마에 박치기. 너무
진짜 박치기. 진짜, 아니, 진짜 박치기. 입술이 진짜 예뻐요. 그것도 아니 더 보여줘봐, 더 보여줘봐. 봐봐, 입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동통해. 순대야, 순대. 확 씹어 먹어야 돼. 멘트가 너무 구리다, 죄송해요. 취했어요? 아니, 아니. 완전 괜찮아. 좀 갑자기 또 그렇게 키가 크네. 응? 앉아있어서 몰랐는데. 재밌었어 오늘.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도 오늘 너 때문에 하루를 더 잘 즐긴 것 같아. 진짜요? 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에? 그런 마음이면. 원래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니세요? 왜 봉사야? 우리가 되게 너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행복했는데 왜 봉사야? 가기 싫다 근데 피곤할 텐데. 가기 싫으면 어디 가? 뭐 더 할 게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제 다 문 닫지 않아? 응, 오빠가 피곤할 테니까. 오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재밌는데? 아, 이렇게 있는 게 재밌어? 쉬다 갈래?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이건 미안하다. 어, 넷플릭스 앤 칠. 넷플릭스 앤 칠. 집에 가지 마, baby. 택시도 안 지나가. 나 택시도 안 지나. 하나도 없어. 아, 그러니까 너의 그 선택이야. 저는 근데 진짜 뭐. 너가 집에 가. 아 이제 난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하면 집에 가고. 어 저... 오빠 우리 좀만 더 놀자. 한번 놀자. 저 가요? 가지 마. 엄마 보지 마. 아이 어머니 안 보시겠지. 엄마 딸내미 잘생긴 남자 꼬시고 있어. 근데 엄마가 남자 많이 만나봤어. 그래 남자 많이 만나봐야지 어렸을 때. 많이 만나보고 많이 배우라 했어요. 그래야 이제 너가 진짜 사랑한 사람 만났을 때 조금 더 완벽하고 그러니까 싸울 때도 잘 싸우고 그럴 수 있지. 어른 남자? 약간 14살 차이 나는? 그런 어른 남자? 자제하자 유빈아. 내 힘주고 자제할게요. 아 근데 웃긴 게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 그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좀 더 놀다 가자. 어쩔 수 없지. 이건 내 탓도 아니고 오빠 탓도 아니고 택시 탓이다. 택시 타시네.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 왜요? 왜냐면은 진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안녕.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방송 마무리 할게요. 저희끼리 뭐 조금 더 놀다가 안전하게 긴 잘했죠? 바로 그 말 기다렸어. 아 웃겨. 아 근데 봐봐. 이거 하나만 말할게.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네. 그리고 나는 늙었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 늙었어. 아니 그러니까 36, 만 36이잖아. 네. 내가 이 어린애한테 오늘 무슨 뜻까? 이 말 못해. 징그러워. 아니요. 뭔지 알지? 징그러운 거 알지? 아니요. 징그러워. 근데 어? 게스트가 어? 방송 끄고 우리 더 놀고 싶어요 하면은 아 뭐 당연히 불자. 이렇게는 하지. 자, 뭐 잘 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꺼도 돼? 응. 어, 알았어. 안녕. 안녕.